조연사님이 지난 여름에 갇혀 있었던가 어디였죠? 갇혀 있었던데. 네, 북한에는 안 갔고. 일본? 네, 중국에 조연사님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. 갔다 왔는데 그때 어떤 한 교회에서 어떤 조연사님이 한 이야기를 조연사님이 이제 들려줄게요. 이 어떤 한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중국 정부가 딱 와가지고 야 너네 다 나가. 그냥 교회를 탄압한 거야. 교회를 막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네 다 나가. 다짐 빼. 이런 거야. 근데 이곳을 뭘로 만들었냐면 문화원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. 그 거기서 막 춤추는 막 곳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문화원으로 사용한 거야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춤도 추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저번에 테크노마트 사건이죠. 흔들렸다는 사건. 그것처럼 여기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막 건물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.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 40명 되는 사람들이 다막 밑으로 내려왔어. 근데 교회를 폐쇄했어요. 왜냐하면 기술자가 딱 왔는데 딱 보니까 금방 무너지게 생긴 거야. 그래서 이 아예 사람을 교회를 이 건물을 아예 폐쇄를 해버렸어. 이 당시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은 이때 막 40년대 후반부터 막 기독교를 사람들이 막 탄압하기 시작한 스데반 그때 일처럼 막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사람들이 막 뿔뿔이 다 흩어졌어.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.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신 한 30년이 지난 30년 동안 교회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기독교도 이제 좀 점차 이제 믿어도 별로 뭐라고 안 하는 시기에 30년 지났는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하나님이 아 우리가 교회를 다시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로 막 어느 날 빗자루 들고 쓰레받기 들고 막 돌파해서 막 들어갔어.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너네 나가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폐쇄된 건물인데 나가라고 이렇게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. 또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나야 이 당시에 조선족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 말고 이곳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있었는데 이 조선족들이 조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건물 부지를 산 거야. 이 땅을 산 거야. 이 건물도 사고 저 건물도 사고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사가지고 이 교회 건물을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이제 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? 안에서 지금 막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다 여기 안에서 하고 있는 거야. 지금 이 사람들은 막 건물을 헐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안에 있고 정부에서 막 자꾸 나가라고 하고 상황이 되게 애매하죠. 근데 이때 북경에서 한 문서가 하나 내려왔대요. 문서가 어떤 내용의 문서냐면 기독교 건물을 다시 그 주인에게 찾아줘라. 원래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였어요? 이 사람들이었어요. 한 1920년대부터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나가게 하고 이 사람들이 지들이 세운다고 막 헐라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건물을 그냥 이 사람들 주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노인들을 갑자기 막 불러가지고 막 갑자기 빗자루 들고 막 들어가서 쳐들어가지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이분이 말하기를 나한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서 막 했대요.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막은 거야. 이 교회가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갑자기 이 사람들 감동을 줘가지고 쳐들어가서 이 건물이 못 털게 만든 거예요. 여러분,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찾아가지고 지금 그 심양이라는 땅에 막 중국인들, 조선족들이 다 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대요.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계획하시면 볼수 있지 않아요, 여러분? 전혀 뭐 비밑에 전혀 뭐 여기서 뭐 하나님 어떻게 볼수 있어?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막 급하니까 이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야 너네 들어가 해가지고 건물을 찾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. 이런 놀라운 일을 네. 이런 사건 말고도 우리 지금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꾸준히 끊임없이 아주 치밀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획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. 오늘 말씀을 통해서
하나님이 어떻게 성경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. 네.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이 누구예요? 어떻게 알았어요?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.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.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? 로마. 오,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. 우리나라랑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돼. 우리 일제시대 때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?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무슨 사냐면 일본의 장교가 와서 100명의 밑에 있는 부하가 100명이 있는 사람인데 이 장교가 와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 로마 이스라엘 땅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지금 온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. 이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람 친척도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. 또 이스라엘을 잘 도와준 사람이었어요.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사람이죠. 그러니까 로마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. 말이 돼요, 이게? 안 되죠.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 고넬료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. 성경에 보니까 구제를 잘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런 말이에요. 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들. 유대인들은 그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요. 기도하는 시간이.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 사람.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?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또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을 잘 도와준 구제에 힘쓴 사람이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. 이 사람이 오늘 오후 3시쯤에 막 기도를 하러 갔어.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. 고넬료야, 나는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단다.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, 요빠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대해서 너네 집으로 데려와라. 그 사람이 어디 있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준 거야. 요빠에 가죽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시몬의 집에 있단다. 그 집은 해변에 있어. 여러분들에게 막 희수가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하나님이 들려준 거야. 희수야, 너의 한나야?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? 희수야,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단다. 너는 광나루로 너의 언니 연수를 보내가지고 지금 박승열 전도사님을 초대하거라. 근데 그 박승열 전도사님은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놀고 있단다. 거기는 어디 있냐면 5호선으로 가서 언덕 위에 있는 그 장신대로 가면은 그 사람이 있을 거야. 만약에 희수한테 그런 음성이 들렸어.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? 가요. 가요. 무작정 간다. 오, 좋아. 이 존사님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. 갑자기 막 생뚱맞게 하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가라고 하면 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이 진짜 하인을 두 명을 보내가지고 가는 걸 볼 수 있어. 이 사람이 왜 갈 수 있었냐면 존사님 봤을 때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맨날 만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,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요빠에서 최첨단 시스템 가이사라를 이렇게 딱 보냈어요. 여기가 요빠인데 이게 뭐예요? 이게 되게 확대하니까 되게 이상하다. 이게 뭘까요? 네, 맞아요. 이렇게 이게 엉덩이에요. 엉덩이. 저 엉덩이를 높여드리고 이게 원래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확대를 하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미안해. 자, 이렇게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사진이에요. 네, 요즘에서요. 어느 날
기도를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쳐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. 정오에 12시쯤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 딱 지금 이 시간쯤이에요. 12시 막 어디선가 막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무슨 냄새? 아니 냄새가 이렇게 막 어디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지붕 위에서 막 하는데 막 몽실통통 냄새가 나고 갑자기 막 소 뭐 고기 냄새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야. 지금 몇 시라고요? 12시. 점심 시간이라 밑에서 막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코를 찌르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막 아이 뭔 냄새지 막 이렇게 먹고 싶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. 하늘에서 이게 제대로 됐네요. 네, 보자기가 이렇게 딱 내려오더니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? 막 이렇게 음식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. 막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걸 이렇게 장난치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는 가까이서 보니까 잘 보니까 뭐예요? 이거 뭐야 이게? 돼지. 이거 뭐야? 이거 독수리. 이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율법에 보면 이거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.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더 어이없는 말씀을 하세요.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. 그러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. 어떻게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.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. 먹어라 안 돼요. 먹어라 안 된다니까 먹어. 이렇게 세 번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줬는데 딱 베드로가 이제 딱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딱 알아챘어.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찾아왔어요? 고넬료가 찾아왔을까?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이 딱 찾아왔어요. 딱 열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람을 찾는데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고 있습니다. 그게 누구예요?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전데요. 이러면서 말을 한 거예요.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성령님이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두 사람이 너를 찾아갈 테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초대에 응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야.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종입니다. 근데 그 고넬료라는 우리 주인이 당신을 좀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오시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? 순종했어요. 원래 가면 돼, 안 돼? 왜 안 될까요? 역시 이분 너무 똑똑해. 이방이니까 못 가. 유대인 법에, 신명기 법에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법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갈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말하니까 갔어요. 다음날 이제 가이사라가 이제 고넬료가 있는 곳에 하나야 몇 시간이 지금 뭐 하는 거야? 고넬료가 있는 곳에 딱 가서 인사를 했어. 고넬료가 이제 수많은 친척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막 인사를 했어. 베드로가 딱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. 사실 내가 당신들을 만나는 게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근데 왜 저를 부르셨나요? 물어보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들은 환상을 말한 거야. 내가 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베드로랑 보낸 사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보냈는데 지금 당신이 온 거예요. 그러자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막 설명했어.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.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을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? 이방인들이었어. 이방인들한테 뭐가 떨어져 갑자기? 성령이 오순절날 누구한테 임했어요? 베드로와 그 수많은 사도와 제자들과 유대인들한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누구한테 임했어요? 이방인들한테도 막 임한 거예요. 그거를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를 하기 위해
날 이곳까지 보낸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방인 전도가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.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?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? 땅끝까지 이르러.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어요. 네. 여러분들, 저는 질문 하나 할게요.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? 베들로, 고넬료, 또 하인, 또 예수님, 또 돼지, 악어, 밑에서 밥하는 사람들, 천사, 뭐 이런 사람,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? 한나야.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? 근데 이 모든 거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일까? 하나님.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. 성경 말씀에 뭐 순종하는 베드로, 순종하는 고넬료,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한나야 이 시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계획하신 분이 누구라고요? 하나님.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. 아까 전생님 중국 이야기를 했죠. 되게 감동적인 메시지인데 이렇게 밋밋하게 받아들이는 그 중국 메시지가 여러분들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들 누가 있었어요? 사람들. 하나님 또 조선인 조선족 뭐 중국 정부 뭐 이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그 일을 계획했던 분 그 사람들을 막 들어가게 막 했던 분이 누구예요? 교회를 다시 찾게 했던 분이 누구예요? 예수님 하나님. 맞아요. 전사님 저번에 했던 이야기죠. 북한에 이제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막 수많은 교회들이 어디 앞으로? 압록강, 두만강 앞으로 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갔었어요. 근데 교회가 이렇게 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94년도에 북한에 홍수가 터지고 가뭄이 있고 막 김일성이 죽고 막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? 남쪽으로 갈 수 없으니까 압록강, 두만강 근처로 막 가게 된 거예요. 막 가니까 어디로 가? 결국엔 중국 어디? 교회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미리 교회를 다 이렇게 탁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가면 어디로 가게? 교회로 가게.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시 어디로 가요?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. 여기 주인공들이 누구야? 북한 사람들, 중국 사람들, 뭐 교회에 있는 사람들,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인공이지만 그 일을 계획하신 연출자가 누구야? 하나님.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눈에도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냐? 막 있냐? 없냐? 막 이렇게 우리가 따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.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. 저는 네 발로 걸어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에요? 뭐 그냥 엄마가 깨워가지고 왔어요 오늘. 네 발로 이렇게 걸어왔는데 무슨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?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.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도 누구의 계획이에요? 하나님의 계획이에요.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죄를 지으니까 야 아들 너 가가지고 저 사람들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겠다 네가 가서 좀 죽어야겠어. 어느 날 갑자기 막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한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죄로 많이 죽고 있는 것 같아. 야 가가지고 갔는데 막 계획도 없었어. 막 땅에서 막 이렇게 막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이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. 야 너 죽어야 돼. 너 죽어.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. 좀 많이 아플 거야. 너 죽어.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을까?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든 계획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도 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누가?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던 거예요.
여러분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해가세요. 뭐 고넬료가 뭐 환상 가운데 보고 뭐 보자기를 봤네 안 봤네 뭐 순종했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.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대본을 쓰시고 조명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PD도 하시고 BGM도 깔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? 하나님. 그 연출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? 하나님.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평생 가운데 정말 내가 막 내 삶의 주인으로 막 주인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강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.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.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.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. 우리가 하나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.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